세계 핵심 정치 아젠다를 다루는 유태인들로부터 일본이 버림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들은 과거 제정 러시아로부터 핍박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극동지방에서 러시아와 대척점에 놓여있던 일본을 도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지 유신 역시 유대계 엘리트들의 협조로 인해 진행됐던 사건으로 일본의 최첨단 함선, 증기기관, 근현대의 사회제도들 역시 유태계 엘리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던 일입니다. 과거 한국 역시 메이지 유신과 같은 변혁을 단행하려 하였으나 왕정을 엎으려는 친일파로 몰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조선왕실에 의해 여러 개혁 세력들이 멸족되는 상황에 이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혁들이 성공했더라면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유태계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극동의 근대적 강대국이 될 수 있었으나 당시 조선왕조는 청나라와 반유태 세력인 러시아를 크게 신봉한 결과 조선왕조는 결국 비대하게 성장해버린 일본에 의해 멸망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학자들과 글로벌 싱크탱크에서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있었던 메이지 유신과 같은 대변혁 사건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18세기 초까지 문명국가였던 청나라와 조선을 능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해외의 유태계 엘리트들과 그들의 자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었던 사업입니다. 일본 임진왜란 이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교역을 통해 나가사키에 베지마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인을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있어 과거부터 네덜란드 언어와 유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나락이 유행하여 19세기 초에는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태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니시 아마네, 치다마미치, 에노모토 다케아키 등의 일본 내 엘리트들을 선별하여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 당시 유명한 네덜란드의 유태계 엘리트들로부터 법학, 칸트 철학, 경제학, 국제법 등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후로도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유태계 엘리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에서 많은 일본인과 유태계 엘리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일본의 산업혁명인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많은 한국인들은 유럽, 미주 등지에 너울리 퍼져서 영미권의 핵심 엘리트들과의 네트워크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쌓아왔습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은 2세, 3세, 4세들이 되어 심지어 한국어를 잊어먹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조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는 집단들로 성장하여 과거의 일본의 로비 집단들보다도 더욱 힘있는 집단들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영미권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의 네트워크와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한국의 국력으로 합쳐져 일본을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은 일본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미주한인들이 어떻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집단들로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하며 일본 내에서만 멈추어 있는 일본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 분석을 내놓아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간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일본을 능가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중에서는 국방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유태계 엘리트들이 핵심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었던 방산물자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메이지 유신을 비롯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방산 발전이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산 장갑차는 영미권 안보동맹체 5아이즈 회원국들의 방산물자로 도입되고 있고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의 도입 역시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능력 향상 배경에는 유태국가 이스라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과 미국에 분산돼 있던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땅은 유태인들의 수천 년 전에 잃었던 고토로서 2000여 년 만에 고토를 수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달갑잖게 보고 있던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으나 당시 건국 초기였던 이스라엘은 장갑차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중동 국가들이 침공을 해올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전차 생산 강대국들에게 수출을 타진했으나 중동 국가들의 석유 수출 차단을 우려한 서방국들은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같은 이스라엘의 맹방국들 역시 석유 대란을 우려하여 외면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차 수입 이사를 타진해오는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 보유하고 있던 노후한 미국산 셔먼 탱크 400대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방국들에게 단 100대만이라도 수출해주길 원했으나 한국에서의 400대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수출은 성사됐고 이스라엘은 이 전차들을 개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대의 예정한 물량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조석을 쌓아 사실상 한국의 도움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감사함을 느낀 이스라엘은 한국의 무기 첨단화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던 구소련제 T-62, T-55 소련제 전차들을 노획한 물자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줬고 이스라엘군이 실전에서 전차를 운용하며 쌓은 핵심 기술들을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이후 한국은 전차 생산에 있어서 가성비 최상의 국가가 되었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성비와 성능이 가장 좋은 전차들로 인정을 받아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대거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의 표기 방식을 한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이며 한국산 차량 역시 1위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유태계의 협조와 우호를 과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유태계 엘리트들에게 완전히 찍혀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을 담당하던 핵심 담당자가 홀로코스트를 희화한 행동이 드러나 올림픽 개막식 며칠 전에 경질되는 사건이 있을 정도이며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핵심 인사들이 참배를 하는 상황은 제2차 대전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유태인들로서는 매우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이러한 반유태 정서는 오랜 세월 전체주의를 겪어온 나라로서 지울 수 없는 국민적 성향이 돼버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교적 행보도 반유대 성향을 띠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이란으로부터도 2019년 이후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군사적 연합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도 참여하지 않아 친이란적 색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란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일본이 자처하는 등의 일을 벌인 바 있으며 최근에도 일본은 이란의 모테기도미시스 외무상을 파견해서 이란의 정상 국가화를 위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대신 미국산 원유 수입의 비중을 크게 늘려 미국 최대의 원유 수입 국가가 됐을 뿐 아니라 미국이 요청한 대이란 군사연합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우리 청해 부대를 파견하여 놓은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이란과의 우호를 다져온 한국으로서는 매우 손실이 되는 일이었으나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외교적 행보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반유대적 외교 행보는 유태인이 대부분인 글로벌 엘리트들의 외면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유태인의 나라입니다. 미국 내 유태계 유권자들의 실력 행사 대회인 APEC 행사에도 미국 내 핵심 유력 정치 인사들이 늘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고 미국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해제, 핵잠 수함 개발 및 항공모함 개발에 관한 협조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일본은 시도하지도 못하는 킨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조만간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분석을 내놓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미사일 버튼만으로도 개전 초기에 한국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진왜란 이후 늘 뒤처져 있던 한국이 드디어 일본의 군사력을 앞지르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중 간패권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미래 영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공개한 월드캐피탈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자료에 의하면 각국 수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범위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변화될 세계 국가의 지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 경우에는 산동반도 연해주 그리고 요동 만주 그리고 상하이 저장성과 장수성 일부 그리고 일본 간사이 지방의 일부 지방까지 한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아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의 22담도 고구려 발해의 대제국을 다 합친 규모의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의 패권과 아젠다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태인들과 한국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를 경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